바닷물이면. 네. 바닷물이면은 그래도 좀 저희 장비 안 잡게끔은 아~ 부표 같은 걸 띄워준다고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떼양 겨치면은 아스팔트 떼양 겨치면 뜨거운데 좀 빨리 하고 좀 같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? 아예 아우야 그거. 연주하셔도 너무 좋은데, 저는 이 곡 맨 처음에 이제 하자고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. 너무? 예, 다른 곡에 비해서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. 완전 진짜 모든 있던 곡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. 예. 이야, 라켄도. 다 좋네요. 근데 아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?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. 우리 김병선 씨는 그런 이런 센 밴드의 사운드에서 이제 그 노래를 한 적이 있었나요, 그전에? 아니요. 아크라이트가 완전 처음이고, 이전에는 그냥 항상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막 센 노래는 못하고 그냥 잔잔한 발라드나 약간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, 사실 저는 밴드 출신이다 보니까 밴드 노래가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얼라이브 처음에 들었을 때 클라우드랑 얼라이브 좋다고 하니까 병준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한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또 들어가고 나서 당장에는 이게 또 합이 안 맞잖아요.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맞아가니까 거기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도 있고 좋았어요. 잘 적응하고 이제 새로운 색깔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. 네. 보컬은 뭐 회장님 없이 노래해도 되는 거죠? 전 뭐. 그렇죠. 베이스한테만 그러는구나. 그죠. 아이고, 불쌍해라. 아, 송지현 씨는 이런 뭐 강렬한 사운드를 뭐 연주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약간 파워풀한 거를 잘 못해가지고 자신 없긴 한데, 그런데 이 곡은 다른 보컬까지 포함해서 다들 너무 잘해줘서 저는 그냥 맞춰가는 느낌으로 네, 최대한 좀 저희 특히 이 곡은 약간 보컬도 되게 높이 꽤 올라가고 그런 곡이라서 할 때 또 그런 거에서 또 즐거움이 오더라고요. 뭔가 보컬이 막 질러주면은 괜히 나는 그냥 리듬 악기일 뿐인데 나까지 즐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뒤에서 한번 해보시죠. 그렇죠?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안 돼요. 그래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높아서 그래도 막 안 높아도 그냥 아라고. 그래도 그게 입으로도 못 내도 이제 연주로 표현해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. 역시 내부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아크라이트의 앞으로 활동 계획 그리고 목표 꿈 희망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최근에 정말 공연을 지금까지 결성했을 때 2년 정도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한 공연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저희 인디 씬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인데 지금 현재 인디 씬에서 좀 자리를 잘 굳건히 잡고 계시는 그런 밴드분들이 저희가 왔을 때 정말 반가워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면 정말 항상 좀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. 어떤 뭐 저희끼리 지레짐작해서 좀 어떤 텃세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, 아니면 좀 다들 연배도 조금 있으시고 하니까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저희끼리 좀 지레짐작해서 겁도 먹고 했었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팁도 많이 전해주시고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 불러주시면 모래바닥에서도 공연할 수 있고 모래바닥에서도 공연할 수 있고 저희 뭐 땡볕에 뭐 바다 위에서 노래 하나 하면 할 수 있거든요. 이야! 불러만 주시면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나라 밖에서도 불러주면 가고. 박수 한번! 김병준 씨! 네. 생각이 잘 쓰지 않겠습니까? 바다, 모래바다, 아스팔트 뭐 우리 회장이 말한 대로 하면은 본인 생각! 진짜 본인 생각! 할 수는 있죠.
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정말 최선의 컨디션에서 연주하려면은 약간 그런 곡도 너무 좋지만 네. 그래도 모래바닥이면은 그래도 그늘 같은 거는 좀 쳐줘도 되지 않을까. 아, 그 정도? 네. 아, 네. 타협점을 찾았네요. 아, 그렇죠. 아, 그늘 정도. 바닷물이면. 네. 바닷물이면은 그래도 좀 저희 장비 안 젖게끔은 국토 같은 걸 띄워준다고. 아, 그렇죠. 떼양겨치면. 네. 떼양겨치면은. 아스팔트. 아스팔트에 떼양겨치면. 아, 뜨거운데. 좀 빨리빨리 하고 좀 같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. 앞으로의 이제 활동 목표, 계획. 일단 아크라이트 이렇게 하면서 정말 최근에도 공연 같은 게 많아서 너무 좋고 즐거운데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동경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뭐 저희 리더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같은 거 투어도 너무 해보고 싶고요. 아니면은 제가 스레시 메탈 좋아하니까 그때 뭐 빅포 해가지고 같이 투어 돌아다니면서 예. 모든 밴드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, 연주한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해외 투어. 네. 아, 박현무. 아, 우리 보컬 김유선 씨는 아, 앞으로 활동 뭐 목표 계획 그리고 꿈 그리고 진짜 희망.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조금의 욕심을 부린다면 직업을 안 가지고 이 밴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,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아름다운 목표.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떼양벽과 뭐 모래바다 이런 걸 어떻게 일단 떼양 끝이면 모자 정도는 아, 그렇죠? 선크림 제공 약간 정도. 아, 우리 회장님이 하자니까 그 정도는 양보한다. 예, 우리 회장님 말씀 잘 들어야죠. 아, 그렇죠. 라켓놀. 아, 송규현 씨는 어떤 이제 2023년에 이제 목표가 있나요? 꿈과 희망, 모든 거. 일단은 요즘 진짜 감사하게도 부산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계속 이 기세 타서 부산뿐만이 아니고 좀 전국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또 리더가 고생해서 곡을 또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이제 다음에 또 조만간 EP 나오는 거 포함해서 이제 좋은 곡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의 진짜 멋있는 세트리스트를 짜가지고 그걸로 전국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공연하고 묘사가 말한 대로 자 우리 밴드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아니죠. 이제 뭐 앞으로 2023년 이후로 계속 좋아질 거고 가까운 네. 이번 투어 클럽 투어도 돌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활동 계획 빅보처럼 네. 지구 돌 수 있잖아요. 그쵸. 출항했으니까 끝을 봐야죠.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앞으로 2023년부터 네.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부산의 신예 밴드 다크라이트였습니다. 아, 마지막 곡 또 소개시켜드릴 곡이 혹시나 있나요? 음원으로 소개해주고 싶고요. 앨범으로 소개해주고 싶고 미리 또 공개하면은 재미없죠. 아, 그래요. 그러면은 앨범이 나오면 네. 조만간에 아크라이크의 이제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. 그때 오픈하면은 우리 곡선 박사님 라켓놀 파워토크 시청자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켓놀! 부산 최고의 신예 밴드 아크라이트와 함께했습니다. 항상 아크라이트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